안녕하세요. 디자인 애니띵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를 이용해 간단하게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열어주시고요. 윈도우 창에 라이브러리 패널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다음,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Create from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우리가 열었던 이미지를 기반으로 벌써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탭을 보시면 패턴이 있고 Shape, 그다음 Color Theme, Gradient가 있는데 각 탭별로 오른편에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패턴입니다. 자, 패턴에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패턴의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모양이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자, 스케일도 한번 키워보고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방향도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혹은 밑에 부분에 내비게이터 창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의 부분을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설정이 끝났으면 맨 아래쪽 Save to CC Library를 클릭해 줍니다. 자, 로딩 바가 로딩이 되고 있죠, 지금. 이미지 크기에 따라 다소 시간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로딩이 완료됐으면 Close를 선택해서 창을 닫아주시고 라이브러리 패널을 확인해 보시면 패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우리 레이어에 이미지가 이렇게 덧입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패턴의 크기를 다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저는 한 34%? 네, 이 정도로 해서 OK를 눌러주면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아주 단순한 모양에서부터 멋진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단순한 모양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Create from Image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창을 띄워주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미지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준비되어 있던 이 단순한 이미지 4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패턴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스케일도 한번 키워보고 다음 로테이션도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멋진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만의 멋진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